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좀 눈으로 보시죠. 자, 길정아 씨 만나보시겠습니다. 방송 현장 스케치 홍보대사 길정화입니다. 저희들이 오늘은 삼각산 아래에 지금 이렇게 와 있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또 예쁜 길정화님과 또 예쁜 가수님들하고 네. 함께하는 기분이 너무 좋고요. 특히 오늘 또 북한산 내에 있는 우리 국립공원 내에 있는 우리 삼각산 저 오늘 도선사를 방문하게 돼서 도선사라 하면은 통일신라 시대에 창건한 그런 도선 국사가 창건한 그런 또 유명한 또 우리 고찰이기 때문에 오늘 더 기분이 좋고 오줌 답답한 가슴이 뻥 뚫어주는 그런 기분입니다. 맞아요. 이번에도 네. 울적하고 답답했는데요. 여기 오니까 가슴이 뻥 뚫렸어요. 아, 네. 너무 좋아요. 아, 저도 네. 이 도선사는 네. 처음 왔는데 네. 공기도 좋고 엄청 넓은 것 같고 너무너무 좋아요. 네. 힐링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오늘 처음 와봤거든요. 네, 네, 굉장히 네. 기대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네.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네. 올라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주군에 가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 이혜성입니다. 네, 삼각산에 있는 도선사에 왔는데요. 너무 분위기가 좋고 공기도 맑고 참 기분이 참 상쾌합니다. 여러분, 시청자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은 구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양린이 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도선사에 처음 왔는데 공기도 좋고 엄청 늘래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계속 와보고 싶은 곳이에요. 앞으로 인생은 구름 양린이 가수 많이 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기운을 받아서 지금 내려왔는데요. 어디 가야 되나? 우리 4.19 기념관 쪽에 가서 좀 네. 역사 탐방도 좀 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떨까 싶은데 가수님들 어떠십니까? 좋아요. 그쪽으로 갈까요? 아니 네. 근데 4.19 기념관이 여기서 네. 가깝나요? 네. 멀지 않아요. 거리 멀지 않아요.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네. 그러면 오늘 또 역사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어디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앞장서시죠. 네, 할 수 있어요. 네, 갑시다. 네, 갑시다. 네. 네, 저희들이 4.19 민주묘지 기념관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아, 여기 오니까요. 굉장히 뭔가 마음이 참 편해지고 네, 가만히 그래요. 4.19 탑이라 하면은 민주주의 상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 이제 엄숙하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기념관에 한번 방문하고 가죠. 맞아요. 네. 여기 와보셨나요? 네, 와봤어요. 예. 오랜만에 왔는데 네. 4.19 묘지 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역사가 생각하고 그래서 조용히 엄숙하게 되네요. 네. 그렇지만 경치가 좋아서 한번 이제 둘러보고 네. 가야 되겠습니다. 아, 굉장히 입구에 들어오실 때부터 잘 아시더라고요. 아, 저는 이제 여기하고 집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거든요. 네. 그러는데 이제 가끔 친구들하고 산책로로 여기 많이 한 번씩 왔었어요. 근데 예. 오늘은 왠지 같이 이렇게 가수분들하고 같이 오는데 굉장히 이 자리가 그 4.19 국립묘지라고도 하죠. 네네. 예, 엄숙하게 되는 느낌이 듭니다. 예. 예, 저는 서울 살지만은 여기도 이제 처음 왔어요. 처음 왔는데 TV에서만 자주 봤는데 직접 오니까는 너무 공기도 좋고요. 너무 좋아요. 마음이 또 엄숙한 마음입니다. 우리 신영 씨가 또 잘 아실 텐데, 그죠? 네.
사리구 묘지에 참 오랜만에 왔습니다. 한 30, 한 50년 되는 것 같은데, 참 이곳은 4.19, 저, 민주화 주역들이 좀 잠들어 계신 곳이고, 그런 곳이라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좀 숙연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좀, 영령들의 자취를 생각하면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뒤에 기념탑이 있는데 참배를 하러 네.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동료 가수님들하고 도선사로 해서 지금은 현재 지금 여기 4.19 국립묘지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허지운 내 고향완도 타이틀고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생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미혜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수님들하고 도선사로 해서 우리 국립묘지까지 오늘 힐링하고 산책으로 왔습니다. 오늘 많은 힐링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가수님들하고 이제 좋은 시간 갖고 갑니다. 전미혜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는 산녹을 수표교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신인영입니다. 오늘 우리 동료 가수님들과 도선사 문화 탐방에 이어서 오늘 또 4.19 기념관에 와서 오늘 바람도 쐬고 멋진 곳에 와서 힐링을 만끽하고 갑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산녹을 수표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